도시의 골목에 어둠이 내립니다. 골목길을 따라 달콤한 고기 향이 퍼져나옵니다.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군침을 삼키는 유혹. 시장길을 자극하며 노릇노릇 고기가 익어갑니다. 드시기 전에 잠깐, 혹 살처분 되는 가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먹으면서 이게 어떻게 이 식탁에 올라왔나까지는 생각을 사실 잘 안 하고 먹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막상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좀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어쩔 수 없는 선택? 네. 사람 혹은 다른 가축이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에게 고기는 그저 맛있는 음식일 뿐, 가축의 딱한 운명은 실감하기 힘든 너무 먼 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다릅니다. 유소윤 씨 부부에게 닭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했어. 오늘도 고생했어. 건드리면 스트레스 받아. 지금 알려고 준비하고. 알았어. 얼른 나. 자식 같은 닭들을 지키려다 소윤 씨 부부는 그만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엄갑빠. 군산 지원에서 뭐 또 날라왔네? 뭐야? 이거 가축전염 예방법 위반 그거 날라왔는데? 뭐 어떻게 하다고? 뭐 이거 와서 재판 받으라는 얘긴가? 뭐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소환장. 올해 가야지. 출석. 우리가 힘 있냐? 올해면 가야지. 작년부터 지금 1년 몇 개월째야. 이게 진짜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사람 피를 말리는 거지. 나는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 조금만 더 버텨봐.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조금만 더 힘들어. 지난해 2월 소윤 시내 이웃 마을의 한 양계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소윤 시내 닭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소윤 시내 닭들을 전량 살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일 왔었어요. 매일 와서 살처분해라. 살처분해라. 그건 안 되면 뭐 보상을 얼마 하겠다. 얼마 하겠다. 계속 보상 문제로. 그리고 안 되니까 시의 그 고위 간부께서 그러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많은 직원들 앞에서 이 사람들 다른 직업 찾아주라고. 근데 그런 참 불명예스러운 얘기까지 들었었어요, 제가. 멀쩡한 닭들을 굳이 살처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익산 시는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따랐을 뿐이라고 합니다. 예, 한 농가만 살처분을 하고 이제 지켜봤거든요. 이제 나머지 3km 이내는 이제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갖고 지켜봤는데 일주일 후에 두 농가에서 이제 동시에 재발 다시 발생을 해가지고 그 농가 주변을 이제 관리 지역에서 이제 위험 지역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3km 이내를 아마 살처분하는 걸로 중앙 가축방역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반경 500m 이내의 가축은 즉각 살처분하고 반경 500m에서 3km까지는 예방적 살처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살처분 대상과 범위는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윤 씨 부부는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살처분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살처분을 저희가 안 했죠. 왜 안 했느냐. 저희 아이들은 AI라는 병에 감염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3km 무조건 여기 3km 반경을 긋고 살처분하라고 했을 때 그는 부당하다. 역학조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감염이 됐으니 그때 살처분에 늦지 않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는 역학조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살처분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저희가 거부한 겁니다. 익산시는 끝내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씨 부부가 따로 검사한 결과 이 농장의 닭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윤씨 부부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죽어. 그게 아니잖아요. 애들은 병도 안 걸렸는데 건강한데 왜 죽어야 되죠? 그건 아니죠. 애들이 그때 묻혔었으면 저희는 혹시 더 편했을지 몰라요. 몸이, 마음이. 근데 그건 아니죠. 제가 허락을 못했어요. 수많은 닭들의 생명을 지켰다는 기쁨도 잠시. 소윤 씨 부부는 가축 전염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윤 씨는 법원에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저는 이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저희 같은 진짜 양계 농가가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재판관님이 아니라서 모르잖아요. 네. 이 재판은 축산농가와 동물보호단체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마다 일방적으로 내렸던 살처분 통보 관행에 제동이 걸릴까요? 살처분이 본격적인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2010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발병 농가는 물론이고 인근 마을까지 봉쇄됐습니다. 총 없는 전쟁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축산인한테 총 없는 전쟁이랑 똑같은 거죠. 하늘에 맡기고 이거는 뭐 하늘에 뜨시고 이거는 뭐 나 하나 혼자 잘해서 된 게 옆집도 잘해야 되고 면회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니까 그거는 재앙이에요. 한마디만 해서 재해고 재앙이에요. 예방적 살처분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도 이때. 인근 농가의 가축까지 살처분하면서 약 348만 마리의 소와 돼지 등의 가축이 살처분됐습니다. 구제역, AI와 같은 가축 전염병이 돌 때마다 살처분이 실시되면서 살처분 정책은 가축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정석처럼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살처분 정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6세기서부터 우역이 이제 그 우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급성 전염병이 유럽을 전부 다 이제 휩쓸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이제 뭔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란치시라고 하는 그 의학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교황의 주치의였는데 이 사람이 로마 지역에서 퍼지고 있는 우역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우역은 치사율 80% 이상의 급성 전염병.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란치시가 고안한 것이 감염된 소를 죽여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살처분이었습니다. 살처분 방식은 영국에도 전해졌습니다. 당시 영국이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 정책을 실시하면서 살처분은 국가 제도로 정착했습니다. 살처분 정책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제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그냥 개인이 누군가가 내 그 개인 농장주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보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그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는 방식들을 만들어준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처분 정책 그 다음에 보상 정책 이런 게 차례차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400년 전
궁여지책으로 실시한 살처분 정책은 과학이 발달한 오늘까지 신화처럼 군림해왔습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아니, 내 농장 내 맘대로 끊어드는데 그 신내들이 살처분 요원들이 들이닥친 양계장. 닭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마지막까지 먹이 활동을 합니다. 자루에 담기기 직전 살려고 몸부림치는 닭들. 하지만 살처분의 운명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뭐 처참한 심정이죠. 뭐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원폭당한 심정입니다. 게다가 이 농장은 동물복지 농장. 닭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방사까지 하며 길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애지중지 기른 닭들이 단 한 마리도 남김없이 자루에 담겨 뜨거운 재로 변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홍 사장은 살처분 보상받은 돈으로 다시 병아리를 들여와 농장을 키웠습니다. 자식만큼이나 귀하게 기른 닭이지만 언제 또 몽땅 잃을지 홍 사장은 늘 불안합니다. 홍 사장은 과연 살처분이 가축 전염병의 유일한 해법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단지 외국에 있는 정책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게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온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정책들, 현실성 없는 정책들. 정말 이게 우리에게 맞는 정책인지를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정책인지 또 이것들이 국민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하고 생산자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정책을 만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처분 문제는 홍 사장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축산농가와 현장에선 살처분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고 여러 차례 촉구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OIE, 즉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살처분에 대한 국제표준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국제표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살처분 뉴스의 영상까지 외국과 흡사합니다. 국제표준형 자체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결정이 되었는가에 대한 고찰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찰은 없는 채로 국제표준형은 아마도 굉장히 객관적일 것이다 라는 전제를 하고선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죠. 육식을 즐기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살처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영국 북서부 컴브리아 지방. 와치트리 공원은 젊은이들 사이에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농부들에게 이 공원은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세계 최대 규모의 살처분 매립지이기 때문이죠. I just forget the exact numbers, but there is a big stone at the gate where we come in that was dug out of the ground up there. It's a massive boulder and it's called the Watch Tree Stone. As for the A lot of sheep from outlying areas, they were all brought here.
and there's nearly 500,000 head of stock buried up here. There's 29 graves up here, and each grave is lined with polythene, and there's two drains down each side to catch the fluid that comes away from the animals called leachate. And there's, if you see these green boxes here, those green boxes are pumps. There's a tank underneath the ground that collects all that leachate that comes in from those drains. It is then pumped into a work centre up there with big silos, and there it is treated and it goes to a treatment plant. 소와 양 등 50만 마리의 가축이 생매장된 비극의 현장. 17년이 지났지만 당시 겪은 공포와 아픈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es. 컴브리아 지방에 구제역이 창궐한 것은 2001년. 마을마다 살처분한 가축을 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농부들은 가축을 지키기 위해 농장을 차단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살처분 명령이 떨어졌고 소와 양들을 사살하는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축의 죽음에는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렀습니다. And I know it's the worst night of my life, sitting in my house, listening to them shooting all this stock, thinking this is going to be me tomorrow, because they would have come and taken me out, because I was so near. 다음 살처분 대상은 우리 농장이 되지 않을까? 농부들은 문을 닫아건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당시 정부 관리와 수의사들이 농장을 돌아다니며 살처분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암스트롱 씨네 농장도 애군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He said, "Look at this." And these cattle were they couldn't stand still. Their feet were sore, and they were salivating at the mouth. And he said, "Dad," he said, "we've got foot and mouth." I said, "Well, it looks like it, Martin, but how can we have got it?" He said, "Well, it doesn't really matter." And he'd never seen it. At that stage, Martin was only about 28 or 29 years old. He'd never seen foot and mouth disease, but we knew then. And I think there was a certain amount of denial at the start, but however, it was confirmed. And then it took us until Tuesday to slaughter the cattle. Well, you see, these cattle were all the time, they were sending the virus out into the air. So, yeah, it was all too slow. And eventually, of course, all our animals, everything was slaughtered on the farm. 2001년 구제역의 최초 발생지는 벨기에였습니다. 이 구제역이 유럽을 강타한 후 바다를 건너 영국 북부 컴브리아 지방까지 휩쓴 것입니다. 컴브리아는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가 많아 구제역이 더 빨리 전파됐습니다. There were lots of big fires, big pyres built at the start to get rid of the animals. But the public soon turned against that. It was medieval, to be honest. And it was decided once the army came in and they got the logistics, then all the cattle had to be rendered. They had all got to be processed and rendered. So the fires were, they were quite horrible, but they were only for a short time. In the morning, he used to come out because there was, round the hillside, round here, you could see the fires burning. And also you could, there were some fires across here, and depend which way the wind was blowing, but there were some dreadful smells. And how I was feeling, you weren't sleeping right at night because you used to wake up at night worrying about what was going to happen. We didn't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financially, if we had a future, or what was going to happen to the farm. And I actually went out onto farms and put a value on the animals, a market value, before they were slaughtered. And me as only one small person in this whole chain, I did several hundred farms over a six-month period, day after day after day. 살처분한 가축을 묻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마을마다 매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곳이 와치트리 들판.
한때 군부대 활주로로 쓰던 이곳에 살처분한 가축을 묻은 것입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들판이지만 여전히 돌고 있는 가스 배출기가 비극이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2001년 영국 정부가 내린 살처분 명령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을까요? 영국의 한 학자가 구제역 살처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질병 구제역의 저자 아비게일 우주 교수입니다. Key message was that the government's response to foot and mouth disease was a societal response. There was nothing about the biology of foot and mouth disease that demanded it had to be controlled by large-scale culling. It was a product of discussions that happened at a particular place in a particular time, which represented particular interest groups. 영국의 구제역이 들어온 것은 1836년. 치사율 80%의 우역과 달리 구제역은 치사율이 적게는 5%, 많아도 50%를 넘지 않아 농부들이 지나가는 질병쯤 여기던 전염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상류층 농장주들에게서 구제역도 살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Now, of course, if we go back to the late 19th century when this policy was introduced, the widespread experience of the disease was that it wasn't a particularly serious disease. It didn't kill animals. It did spread very quickly, but animals could recover from it. Also, at that time, there was no trading regime. There was no vaccination. There was nothing that demanded culling had to happen. So we had to it was important to explain then why this policy came about when it did. And I found that it was largely down to the interests of some very wealthy, very powerful livestock breeders who at that time held the balance of political power in Britain. They had the power to make a policy, and because their animals were valuable, they wanted them protected against all disease, not just diseases that killed them. So these pedigree breeders used their power in government to push through a policy that said foot and mouth should be made a government responsibility and that killing infected animals and the animals that they lived with should be the necessary way of controlling it. 섬나라인 영국은 순수 혈통을 가진 토종 가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영국의 서쪽 해리퍼드셔. 해마다 킹턴쇼라는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부들이 자신이 기른 가축과 축산 기술을 선보이는 날입니다. It's one of the largest one-day shows in the country. Very much designed as a country show. So we have displays of livestock and horses, sheep, cattle, obviously horses. We have horse jumping. So all sort of activities for animals. As well as that, we have a ring display, which is entertainment for all ages. 킹턴 쇼의 가장 큰 볼거리는 가축 경연 대회입니다. 올해도 순종을 자랑하는 영국 토종 소들이 경연에 참가했습니다. 어떤 소가 우승을 차지할까? 관객들이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올해 우승을 차지한 소는 웰시 블랙. 웰시 블랙 역시 영국의 고유한 품종입니다. Basically, they're on a low input system, so they're fed off grass. So they're slower maturing, so it takes longer time to get beef out of them. So these are traditionally 24 to 30 months old before they're ready, whereas a continental breed is 14 months or something like 16 months. But then they put a lot of food, hard food, which is barley or something like that, into to finish them. So we kind of extensive, if you understand what extensive means. Yeah, yeah. So what, Francis? How much are you proud of British beef, British cow? They had a passion, absolute passion. Yeah, no, they're a fantastic breed. I love it.
이곳은 영국의 토종소 건지를 기우는 농장입니다. 건지는 예로부터 영주나 귀족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영국의 토종 젖소입니다. I think the Guernsey's got a good heritage. It was favored by the large estates where you had a manor house and they would keep a dairy herd specifically for supplying the house. Yeah, I'd say we were proud of them. We've built a brand based on them. It gives the ice cream that we make a unique selling point against our competitors. 노란 지방 알갱이가 육안으로도 보이는 건지 젖소의 우유입니다. 일반 젖소의 우유보다 비싼 값에 거래됩니다. 2001년 이 농장 주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부유한 농장주들은 토종 가축을 지키기 위해 예외 없이 살처분을 해서 바이러스를 박멸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These diseases that come in from the outside, that's a decision for government. And we just have to go with that. During the outbreak of 2001, there were many people with particularly small farmers with one or two cattle who always thought they should be the exception to the rule. But it doesn't work. I mean, it's not specifically about the Guernsey. In the 1920s, when there were two major epidemics within 2 years of each other, the government's policy then exempted pedigree cows from the slaughter, but insisted on slaughtering all the other cows. So, the wealthy owners of the pedigree cows, their animals were never slaughtered, even if they got sick. Whereas the other animals were slaughtered in order to try and prevent the disease from infecting the pedigrees. 19세기 영국은 세계 최대의 육류 수입국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육류 수출국들에게 영국과 동일한 살처분 정책을 세우도록 강요했습니다. 살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는 교역을 금지했습니다. 영국에 육류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살처분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영국의 살처분 정책은 세계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처분이 정답이라고 믿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영국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역을 극복해 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자동화 농장입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람 대신 기계가 여물을 주고 젖을 짜고 배설물을 청소합니다. 소의 목에 걸린 것은 건강 진단 장치입니다. 농장주 베르 씨는 소의 건강을 체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 진단 장치에서 보낸 정보는 베르 씨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Het is morgens als ik opkom, dan is mijn eerste werk zeg maar kijk ik in de computer. Of alle koeien geweest zijn, of dat er zieke koeien zijn, of andere problemen zijn. En dat doe ik 2 keer per dag. Dat doe ik 'sochtends om 7:30 en ik doe het 'smiddags om 5:00.
건강 진단 장치는 소가 몇 번 되새김질을 했는지, 맥박은 어떤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우유의 상태는 어떤지 온갖 정보를 수집합니다. 대륙에 속한 네덜란드는 섬나라 영국처럼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거나 박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축 질병을 더욱 철저히 관리합니다. It's a klein land met heel veel mensen. En dieren doodmaken die toch gezond zijn, dat accepteert de maatschappij niet meer in Nederland. Omdat in Nederland zit we allemaal dicht op elkaar. En de stad bemoeit zich met het platteland tegenwoordig. Dus vandaar. 농장 출입이 허용되는 유일한 외부인이 도착했습니다. 이 농장 주치의격인 전담 수의사입니다. 네덜란드의 모든 농장은 반드시 전담 수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질병의 조짐이 보일 경우 신속 정확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Gemiddeld kom ik denk ik, ja, het wisselt natuurlijk, maar laat zeggen 1 tot 4 keer per maand hier. En vaak is het toch wel 1 keer in de maand om erbij gewoon kalfjes verdoven voor onthoornen. Eventueel standaard vaccinaties doen. En als er dan wat is met de controle of zo'n bespreken van zijn gezondheidsplan, proberen we dat in 1 keer mee te pakken. En verder natuurlijk spoedgevallen wel eens een keer. Hè. Dat zou kunnen een keer een verlossing of iets bijzonders. En zieke koeien. Dus als er een keer een zieke koe is, dan, en hij denkt, daar, ik wil er toch graag naar gekeken hebben, dan kom ik, dan belt hij en dan kom ik. 영국의 구제역이 휩쓸었던 2001년, 네덜란드에도 구제역이 창궐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도 살처분을 했지만 이후 영국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네, officieel toen de MKZ, even het voorbeeld van de MKZ, toen dat uitbrak, toen werden er heel veel dieren geruimd, hè? Culling. Hè? Dus dat was, en dat willen we eigenlijk als maatschappij niet, maar dat wil eigenlijk niemand. En de overheid doet op zich redelijk hun best, maar vooral een beetje toch wel op de achtergrond. Heel veel maatregelen voor dierziektebestrijding, die gezondheidsstatussen, die komen, worden eigenlijk komen die uit de sector zelf. Dus uit de veehouder, dan wel uit de melkfabrieken. En sommige systemen ook weer vanuit ons als dierenartsen. Want we proberen van, nou ja, hoe kunnen we een bedrijf zo optimaal mogelijk met alle managementmaatregelen laten werken. 네덜란드에는 더치 컴파트먼트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형과 도로 등 여건에 맞춰 전국을 20개 구역으로 나누어 신속히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방역하는 시스템입니다. After 3 days, we have first a standstill period of 3 days. After 3 days, we will divide the Netherlands in 3 or 4 large compartments, bringing the the 20 compartments, we divide them in 3 to 4 large compartments, and they are have natural boundaries or big highways, so very easy to control. 네덜란드 전염병 대책의 중심에는 백신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구역의 모든 가축에 예방 백신을 주사해 저항력을 키워 확산을 저지하는 링백시네이션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러고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이 발견되면 신속히 살처분합니다. 최근에는 가축을 살리는 백신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If we go to look to the vaccination strategy of the Netherlands, we are dealing with foot and mouth disease. In the past, we have used vaccination as a delayed destruction. We did a ring vaccination and afterwards we killed all animals and brought them to the rendering plant. For the future, we will use a DIVA vaccine, a vaccine that differentiates between infected and vaccinated animals, and we will use vaccination to live. So after vaccination, we will not kill those animals anymore. 살처분 대신 백신으로 전염병에 맞서기 위해서는 백신의 효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백신은 어느 수준까지 개발되고 있을까요?
드용 교수는 백신으로 가축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Our research is mainly focused on vaccination to eradicate certain infections, either infections that have emerged as new as outbreaks, even influenza, foot and mouth disease, classical swine fever, or viruses that we want to get rid of, like Oyeski's disease virus, pseudorabies virus, the herpes virus of pigs has been eradicated in Netherlands by vaccination with the marker DIVA vaccine. 한국에서는 백신 맞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And so it's a very tiny amount which is injected in, I think, in the skin, where you, do, but you normally discard anyway. So I mean, it's not in your steak, or the protection is from what the animal itself does. So the antibodies that it makes itself. So that's completely natural because that's what the animal is doing all the time. It makes antibodies against a lot of things it encounters in its life. And so that's completely natural. So the vaccine is not going to be an issue for the people that eat these animals. 네덜란드 같은 대륙 국가의 경우 이웃 나라로부터 바이러스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처분 대신 과학적인 방법을 고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제역 극복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살처분의 본고장 영국에서도 구제역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o our work to produce a recombinant vaccine for foot and mouth produces these individual virus particles. And what you might see is that inside the particle is dark. And it's dark because the inside structure of the virus has been removed. The outside of the virus causes the immune response. So we have a product which can make a vaccine, but it can never cause infection. So it is completely safe. It's also much easier to produce. 구제역이 돌더라도 살처분을 하지 않고 백신만으로 가축을 보호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It is obviously possible to control foot and mouth, as that is done in the Western world. However, you do need multiple aspects in place: the infrastructure, the storage, the diagnosis, and the ability to respond quickly. But if those things are in place, then it is possible to control against FMDV and to keep it out of the country. 남은 숙제는 AI. 즉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03년 처음 발병한 이래 매년 연중 행사처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수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매립지에서는 침출수가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살처분에서 매몰한 가축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1년 전 닭을 살처분한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대형 플라스틱 통에 가축을 매장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일찍이 맡아본 적 없는 고약한 악취가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닭들은 통조림 상태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 지방 성분이 많은 그 오리나 이제 계란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요. 그리고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저 안에도 통조림 같이 미라화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 냄새나 가스 수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10년 전 닭을 살처분에 묻은 또 다른 농장. 당시 이 농장에서는 구덩이를 파고 닭을 매립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자 닭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썩지 않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심란합니다. 열처리 해야 되겠는데. 미생물로 간단히 얼려버렸더니. 미생물 처리가 안 되겠어요. 열처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계란껍질도 이렇게 안 썩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썩겠어요? 그렇지. 계란껍질 같았으면 바로 썩어야 되는 건데. 체내 수분만 좀 빠지고 그 근육이나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 뼈 이런 부분은 전혀 변형 없이 그대로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단단해요. 예, 심지어 여기 깃털도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고요. 포대자루에 넣어 묻은 경우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리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처분을 하지 않고 조류 인플루엔자를 극복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1997년 홍콩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수많은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성행하는 중국에서 살아있는 닭을 들여오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We found that the virus is very strong because we can find from the birds and the chicken in the farmer dialogue and some experts told us it will have the fatal of the human beings and so we are afraid it and we have a long time discuss 해마다 되풀이되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살처분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홍콩은 고심 끝에 2002년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유일하게 예방적 목적으로 백신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중국 본토로부터 질병 전파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합니다. So vaccination has been used in Hong Kong since 2002. Since full vaccination of all birds coming to Hong Kong from December 2003, there has only been one outbreak of on one farm in 2008 between now and today and that particular outbreak was due to a virus which was a antigenic variant so there's good evidence to show that as a preventive the vaccine can be used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살처분 대신 백신 정책을 선택할 경우 바이러스가 알게 모르게 퍼져 인간에게 감염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홍콩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For me, vaccination helps in that situation. The less virus you have circulating, the less chance you have of human exposure. So I'm a very strong believer in the importance of vaccination in that respect. The best example currently is H7N9 in China. In the winter of 2016-17, there were close to 1,000 human cases of infection with H7N9, and many of those were fatal. When vaccination was introduced in 2017, the following winter, it's just passed, there have been one or two human cases. That's because you have immunity in your birds in the markets
and it means that less people are being exposed to the virus. And there is results coming out now which will show that the amount of H7N9 virus that's present in those markets has markedly reduced since vaccination was introduced.한국에서는 이런 유사한 질병들을 겪어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병원성 인플루엔자도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그 양계 농가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백신을 하고서 그 질병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동남아의 현재 모든 국가들이 다 곤란을 겪고 있는 뉴캐슬이라는 질병도 있는데 그런 질병도 백신과 또 이제 차단 방역을 통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축산 환경이라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도 백신 정책을 통해서 올바른 정책을 입안을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근절을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수많은 닭들에게 일일이 백신을 놓는 것이 가능하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란계의 경우 이미 다른 질병에 대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기르는 닭은 30만 마리. 백신을 접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인부 10명이서 고작 하루 만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백신 정책이 우수한 점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산란계, 그러니까 알 낳는 닭 한 마리를 살처분 정책으로 묻을 때 드는 비용이 간단하게 만 원입니다. 근데 백신을 두 번 이제 주사를 하는 비용은 200원이거든요. 그 200원을 드리면 살릴 수 있는 거를 만 원에 묻고 이게 산업이 정체될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제 비용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백신 정책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처분 정책은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생명체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살처분이냐 백신이냐. 한국의 미래 방역 정책은 어느 곳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들도 어떤 그런 부분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현재 그 아까는 설명 그런 백신의 어떤 한계나 그런 것 때문에 중국도 백신 접종 하잖아요. 근데 발생이 계속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산업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우리나라 사정상 산업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게 조금 그 백신 접종보다 그 질병을 단기간에 근절시킬 수 있고 하는 게 좀 살처분 정책을 저희들이 해서 단기간에 그 질병을 좀 진정을 시킴으로써 산업적인 피해도 좀 줄이고 대신 어떤 그 긴급 시에는 저희들이 긴급 백신 접종 등을 통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 백신의 효능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처분 정책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제역의 경우 우리 정부도 백신 정책의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놓고 있는 백신 O형, A형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방어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의 살처분은 불가피하다. 발생 농장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살처분 해야 돼요. 거기는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전체 중에서 이제 그 방어하는 놈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살처분 최소 살처분은 필요한데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면역 수준도 높아졌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전처럼 그런 과도한 살처분은 뭐 저희도 또 하지 않을 걸로 지금 기대를 합니다.
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유소윤 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살처분 명령이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는 생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죽이고 너무 많은 죽음을 보다 보니까 뭐 죽음을 봐도 죽나 보다. 그냥 당연히 죽였나 보다. 그리고 AI하고 살처분하고 이야기 나오면 국민 여러분들은 아 그냥 나 병에 걸렸나 보다. 그래서 죽였나 보다. 아니거든요. 병에 안 걸려서 죽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 예방적이라는 말 때문에. 찬바람이 불면 또다시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입니다. 종말을 앞둔 살처분 신화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 명령과 가축들의 비명, 그리고 농부들의 눈물. 400년 전의 유물, 살처분이 초래한 비극은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할까요?